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랑 함께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체육이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도 물론이고 직장에 다니시는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응시를 하십니다. 4월경에 접수를 시작해서 시험은 5월 초에 있어요, 보통. 조금씩 매년 바뀔 수는 있지만 상세한 거는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시험 과목은 총 7개가 있는데 5과목만 선택해서 이 5과목만 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7과목 중에 과연 5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뭘 다루나 라는 것을 제가 키워드 두세 개만 딱 뽑아봤어요. 네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달아보자면 가장 무난하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스포츠 윤리예요. 여기 딱 키워드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다른 암기가 많은 교과목보다는 정답이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운동 역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이론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물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혹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운동 생리학 두 번째 과목은 이과적인 분야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그러한 이론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본인이 자신 있는 교과목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과목의 시험지를 모두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에 5개만 마킹, 과목 코드를 마킹해서 5개 과목만 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4지선 다형이에요. 그리고 과목별로 20문항이에요. 근데 총 5과목을 푸시게 될 거니까 100문항이겠죠? 적정 기준선만 넘으시면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각각 맞추셔야 되고 5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된다는 점 알고 가세요. 이 시험의 합격자는 몇 명일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보실게요. 15년도에 보면 68.5, 16년도 70.9, 17년도 28.1. 나 17년도에 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낮아? 저 완전 럭키한 사람이었네요. 18년도 53.1.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합격률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필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재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여러분 그럼 교재를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서 판매율 탑3의 책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교재는 이겁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적절한 설명, 그리고 문제 양이 많고 기출문제 해설이 실려있나 이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책이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렇지만 저희는 7과목 중에 5개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페이지는 기출문제가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저의 공부법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 공부법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기반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별로 한 과목씩 마스터를 할 거예요. 스포츠 윤리를 공부한다고 치면 이론과 문제집에 딸려있는 문제풀이, 이론과 문제풀이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론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대충 다루어지는구나 라는 감이 잡히시면 그냥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정확하게 맞은 문제까지 다 오답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어떤 파트에서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하면 그때부터 이론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본인이 틀렸던 파트거나 본인이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좀더 추려내시거나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실 건데요. 제가 추천한 에듀웨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3개년도가 딸려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3개년도를 시험 형식으로 푸시지 마시고 한 과목씩 한 과목 3개년도 다 풀고 한 과목 3개년도 다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 개년도에 20문제밖에 수록이 안돼 있는데 되게 제한된 문항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년도를 한 과목을 전반적으로 보신 다음에 아, 이 파트에서 빈도수 높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 느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개년도의 기출이 실려 있어요. 물론 정답도 실려 있고요. 이것들을 프린트를 하셔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세트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실제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섯 과목을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출문제에서 60점 이상 꽈락 없이 통과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시험 볼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복학습.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 이거 보지 못했는데?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해서 정답률을 높여보세요. 찍을 때도 현명하게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찍으시나요, 보통? 앞뒤 문제 체크해서 찍으시나요? 혹은 연필 돌리시나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저랑 같이 지금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적어 나가는데 저희가 풀때 모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2번을 풀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절대 찍지 말고 넘어가세요. 3번 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줄게요.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죠? 많이 모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빈도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어요. 자, 저희 1번 몇번 나왔나요? 두번 나왔네요. 2번은? 이거 하나밖에 안 썼네. 3번은? 4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빈도수가 적게 나온 답은 2번이에요. 2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이 나머지 우리 몰랐던 별들을 모두 2번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충. 그런데 저희가 15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15번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90% 이상의 확신으로 자기는 2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X만 쳐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 찍을 때 저희가 2번으로 일관성 있게 찍기로 했는데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아니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빈도수가 적게 나온 1번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모르는 거는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하되, 자기가 90% 이상의 확신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는 과감하게 X로 지워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의 선택지의 빈도수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적은 빈도수의 번호로
일관성 있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답률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별이 5개!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팁들을 받아가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우리 다음 실기 영상에서 만나요.